둘이 근데 뭐 아는 사이예요? 네, 형제예요. 어? 형제. 아, 형제예요? 네. 어, 닮았다. 조카예요. 어? 조카예요? 아니요. 안 닮았어요? 아, 근데 고마워요.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주니까 참 고맙다. 어, 아까 내가 여섯 줬는데요. 받았죠? 어, 그 형 드시면은 하는 데마다 승승장구하시고 어, 아주 복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복받는 일을 하신 거니까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 한 번 더 오시네. 같은 가족이신가? 아니에요? 아까 춤추던 이모 같으다. 아, 그래요? 자, 그럼 노래 계속 갈 거니까 박수 많이 쳐주고 신나게 같이 놀아주세요. 어? 아, 여 잘 나갔잖아요. 아까 저희가 여 다 나가버렸어요.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춤추라고? 어? 그렇지. 누가 더 잘 추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안 지나가고 박수는 쳐주시고 또 이렇게 앉아서 구경해 주시는 분들이 박수 쳐주시니까 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세 번 시작. 아우, 역시 뭔가를 이렇게 안다. 사회생활 참 잘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머리에 빨간 리본단 우리 공주님 박수 두 번 시작. 아, 이모가 박하 이모야. 쑥스럽네. 아, 괜히 쑥스럽다. 자주색이야? 내가 눈알이가 헷갈려서 그래.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러면 또 어,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민속놀이도 아까 했어요.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장구 치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잖아. 그쵸? 그러나 실제로 보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죠. 이렇게 한가위 때 연휴 때 나와서 이런 공연 보실 수 있는 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리 아가들한테 참 교육이랍니다. 맞죠, 아빠? 그렇지. 어, 막 시키고 보는 거야. 그럼 저희 장구 좀 내주세요. 안 됐다. 옳지. 제가 또 시원하게 바람도 부는데 또 속도 후련하시라고 또 시원하게 장구 한번 제가 두들겨 보도록 할게요. 영팔이님 아까 장구 많이 치셨으니까 그냥 좀 쉬어. 내가 지금은 혼자 할게. 같이 하고 싶어요?
연어? 열심히 하라고? 근데 입가에 못 묻었어. 나 열심히 공연할 때 뭐 먹었지? 뭐 먹었지? 빵 묻었어. 크림 묻었다, 크림. 맨날 뭐 먹지? 나 뭐 할 때마다. 자, 그러면, 저희 품마들이 장구 치는 소리 듣고 가슴에 울림이 있으시면 아직도 마음에 정이 있는 거고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럼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쵸? 야, 각설이가 이런 말 할 때 박수 치고 부르는 건데. 이모가 신나게 장구 칠 테니까 잘하라고 박수 쳐줘. 어, 그래요. 그럼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은 물론, 반이야? 그래, 나 이제 반 한테 그러냐. 자기야, 잘하라고! 인성! 뭐라고요? 소리가 안 났다고요? 잘했어요. 이렇게 막 머리 해치면서 이렇게 우리 각산 멘트로다가 여기 애기들 없지? 애기들 없어? 아 있어? 아 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했는데 잘했다고 누가 만 원짜리 한 잔 주는 사람이 없네. 우리는 막 엿을 나눠줬는데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난 조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 근데 앵콜 나왔어요? 앵콜 안 나왔으면 나 안 하려고. 힘들어 죽겠어. 그 해봐봐요. 시작! 아 분위기 너무 좋다. 거기 오빠들도 앵콜 좀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면 신나는 거 다시 한번 두드려 볼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복 많이 받아가요. 아셨죠?
장구 치다가 폭도 칠 수 있어. 알았죠? 거기 멋진 오빠, 그 아이스크림 드시는 오빠가 내 스타일이기는 한데. 아쉽죠? 알았어. 가위 여기, 가위는, 어? 가위 어디 갔어? 여기 걸려있다. 가위를 칠 것 같아? 아휴, 너무 사정 세트네. 장구 쳐야지, 북 쳐야지, 가위 쳐야지. 알았어. 가봅시다, 까짓거. 자, 그럼 뮤직, 내가 하면 큐 한 번만 해줘. 같이 해야 재밌지. 자, 시작. 뮤직! 이래야는 안 나오지. 우리도 저희는 배운 사람들이라서요. 아니, 말이 있잖아. 난장미도 말 못했어. 자, 다시 한 번. 뮤직! 가짜 까짓거.
아, 나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머리가 산만이 되냐? 아, 이모이가 잘못 친 거 봤어? 잘했지. 아, 우리 공주님도 이 다음에 커서 이모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알았지? 아우, 예뻐라. 우리 왕자님도 훌륭한 사람 되세요. 그럼, 숨 좀 돌리자. 우리 언니들 글로 가셨네. 맛있어요? 아, 나도 못 마른다.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나 머리도 엉클어졌지. 나 머리 엉클어진 것 같은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조용한 노래 한번 줘봐요. 나는 나오면 맨날 시끌벅적한 말 하는 것 같아. 좀 조용한 거 할래. 아, 우리 용팔이님 어디 갔어? 이거 복장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힘들지? 내가 아까 그냥? 우리 용팔이님 힘드니까 내가 아까? 아유, 아구 힘들어. 맨날 앉아서. 아, 그래요, 이제 조용한 거 합시다.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몰라 그렇지. 자, 갑시다. 좀 이제 조용한 거 할게요. 봐요. 우리 관광객과 용팔이 품바님과 박하와. 자, 준비. 그래. 어디 갔어? 용팔이님? 그래, 진토백이 가도 되고. 자, 일로 와. 아니, 아니야, 이거 누구다가. 옳지. 자, 우리 관광객과 우리 용팔이님과의 한판 승부. 아, 이걸로 할 거예요? 어, 이걸로 그래. 알았어. 자, 준비. 따지고 사주팔자 가도 되고요. 진토백이 가도 되고. 자, 자, 지금부터는 자, 신나게 북치는 시간, 장구 치는 시간 노래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이거 방금 저 방금
Take your way, take your way.